왜 안 먹어요? 부럽네. 이런 동생 있는 게. 생명의 은인한테 이 정도는 해야죠, 사람이면. 빵에 있을 텐데 내가 좀 꼴통이라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 맞는 게 일이었는데 어느 날 형이 날 패는 일곱이랑 맞짱 떠서 이겨줬어요. 그 바람에 형이 독방에서 한 두 달 이상 썼고. 진짜 남자. 이야, 1대 7. 오.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이솜 씨가 정말 좋네요. 서울에서도 이런 기술은 보기 힘든데 할 줄 몰라도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이 형이랑 누나 뭔 사이? 애인? 내가 진아를 좋아했는데 진아가 내가 싫대서 차인 사이. 뭐가? 맞잖아. 이분들은 그것까진 안 물었거든요? 안 물어도 궁금했을걸? 근데 국수씨, 물을 마셔. 술 놔두고. 난 천사라 술 안 해요. 뭘 그렇게 봐요? 나 안 미쳤어요. 근데 나이가 몇이에요? 35이요. 그럼 내가 말라도 되겠다. 그러시든지.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나? 나중에 세상 나갈 때 문제 될까? 너 전학 수석 안 해? 지금 갈라고요. 아빠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혼자 다녀오죠 뭐. 여자라곤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그런 애도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애가 크네요. 그야 일찍 났으니까요. 전에 여자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다고 한 말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괜한 말인가 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구구절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난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만 내가 그쪽이 묻는 말만 대답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잔 여자가 있어요. 내가 죽어라 쫓아다녀도 아는 척도 안 터니 어느 날 찾아와 자주더니 다음날 날 차버리고 우리 학교 졸업한 선배 형이랑 야반도주했어요. 지가 좋아하는 선배가 공부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홧 김에 나랑 잤다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쪽팔리게. 한 달 좀 넘었어요. 나한테 애가 있다는 걸 안 건. 여자는 죽고 그래서 애는 갑자기 나한테 온 거고. 오늘 일 잡자. 정말 기차 처음 타봐요? 오늘 아마도 평생 해보지 않은 걸 여러 가지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거요? 글쎄요.
나 아까 봤던 건데. 어린왕자에 나오는 사망여우 대박이죠. 제요 말할 줄 알아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코끼리예요. 기분 좋으면 쉬, 그만 이리 와 아직 아, 좋아 할 줄 알아요. 한번 해봐요. 좋아! 와! 우와! 좋아! 와! 야! 근데 그 사진 나 줄 거예요. 코끼리랑 기린 찍은 건데. 좋아! 와! 끄끄끄. 그만. 너무 작죠. 맹수라고 하기엔. 무슨 생각해요? 내 인생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요. 35이나 먹어서야 이제야 기차를 타보고 코끼리 보고 사자 보고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라고 무시한 대가를 돈으로 치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우리 엄마가 자식이 전과 자라서 남들한테 당당하지 못한 값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당신같이 괜찮은 여자를 보고도 사귀자고 말을 못하는 것 만약 돈으로 치면 그게 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게 돈으로 계산이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 손 타면 자꾸 아파서. 근데 동물은 왜 좋아해요? 큰 동물도 만지죠? 네. 그런 거 만지면 안 무서워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보니까 타조는 좀 무섭던데. 날개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 난 그런 건 안 무서워요. 그럼 뭐가 무서워요? 죽어 이 새끼야! 말해봐요, 뭐가 무서운지. 난
그냥 아무것도 별로. 그쪽은요? 난 무서운 거랑 두려운 거랑 달라요. 무서운 건 사람이고요. 죽어 이 새끼야! 사실에서? 두려운 건 그것도 사람이네. 강치 씨 감옥에 간 게 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명 씌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내 복수를 기다리고 있겠죠. 있는 게 복수 같은데, 내 생각엔. 누구 거 사요? 남자. 아빠? 김 선생님? 뭐 아는 남자가 많아요? 오, 이거 좋네, 이거. 이건 어때요? 아, 젊은 남자인데. 근데 남자가 있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뭐 아닌 말든가. 포장해주세요. 근데 무슨 속옷을 그렇게 많이 사요? 돌아가신 엄마 대신. 자, 이거 샀어요. 근데 정말 이런 걸 젊은 남자가 입을지 모르겠다. 와, 밤인데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냐? 밤이니까. 참, 아까 물은 거 왜 대답 안 해요? 김쌤이랑 정확히 어떤 관계예요, 지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묻는 거 아닌데요? 너무나 개인적인 질문은 실례니까. 뒤. 힘들어요. 그냥 옆에 서요. 나 같은 인간은 힘들어도 돼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김쌤이랑 왜 헤어졌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김쌤이 때렸어요? 의외로 즐기네. 때렸죠? 내가 맞을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때렸을 것 같아요. 왜 헤어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혹시 착한 편이에요? 남녀 사이엔 일방적인 건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다. 마지막 기차가 떠났으면 어떡해. 글쎄요. 이건 묵수 솜씨인데 별로죠? 아니요. 예쁜데요? 하나 만들어줄까요? 빨리 와요! 괜찮아요? 기차는 한 2분 남았을까요? 그냥 다음 기차 탈래요? 아니요. 재밌다, 그쵸?